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자주 입으세요? 그냥 운동복을 자주 입고요. 그냥 산책 나갈 때도 이렇게 입고 그런 것 같아요. 춤을 춰서. 아 진짜요? 연습할 때 주로 이렇게 입고 연습해요. 저도 춤을 동아리에서 좀 춰봤는데 아, 어떤 춤 추세요? 코레오하고 코레오. 방송 댄스. 아 방송 댄스. 네. 얼반이라고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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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은 정혜윤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대학생일 것이며 건대, 홍대, 뭐, 체육 교육과? 약간 이런 체육, 비슷한 교육과? 느낌의 내 이름은 정현진이고 내 나이는 23. 내 직업은 대학생이며 저 연대에 다니고요. 과는 네. 이제 국제학부 아시아학과라고 쉽게 말하면 문과고 프리랜서 모델 그리고 배우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멋있는 분이에요. 보통 첫인상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신의 이름은 김태현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 당신의 직업은 댄서일 것이며 내 이름은 금진호이고 내 나이는 22살이고 내 직업은 최근까지는 연습생을 계속했었고 지금은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네. 근데 웃는 모습을 보고 네.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교 다니시면 연애나 이런 거 되게 자주 해보셨겠네요. 인기 되게 많으셨어요. 대학교 와서 처음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사귄 편인 것 같네요. 네. 그 연습생 하시면 네. 연애 경험이 연애는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없고. 왜 연애를 안 해보셨는지 못 해본 거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잘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기에도 박찼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뭐 썸 정도는 타봤던 것 같아요. 썸은 자신 있다. 재능 있는 신입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또 그렇게 파이팅.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옷 입으러 갈까요? 네. 여름 컨셉이 힙한 거여가지고 힙하면 아이들 자켓, 히피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힙한 거를 잘 몰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밑에 바지도 약간 제가 아끼는 바지 탑3 안에 들어가 아 진짜? 어쩐지 아니 괜찮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안에 나시예요. 저도 안에 나시입니다, 이거. 저도 안에 나시, 저도 안에 나시예요. 당신이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일 것이고 의외로 클럽은 갈 것이다. 이미지가 좀 순딩 하셔서 그런지 술은 잘 안 하실 것 같고 클럽은 그냥 춤이든 노래든 하러 갈 것 같은데요. 내가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 그리고 클럽이고 의외로 보드게임은 한다. 보드게임 하는 남자 어떠세요? 좋아요. 저도 보드게임 재밌죠. 네, 시간 때우기 좋고 음료수도 맛있고. 아 맞아요? 블리츠라고 해보셨어요?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카드를 내서 카드에 적...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당신이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일 것이고 의외로 줄 서는 거는 할 것이다. 내가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클럽이고 의외로 술은 한다. 아, 완전 틀렸는데. 술 클럽은 왜 안 하세요? 일단 술을 제가 잘 못 마셔서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클럽이요? 네, 그렇죠. 아, 클럽. 와 진짜 의외다. 네, 처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볼까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아. 그래서 제가 담배 냄새를 안 좋아해서. 아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 그런
맞달리면 큰일 나요. 저희 그러면 다음 옷 입으러 가볼까요? 뭐가 되게 무드가 바뀌었는데 뭐 하셨나요? 머리를 풀었죠? 그쵸. 머리를 풀었어요. 네. 되게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호그와트에서 마법 가르치실 거예요. 아, 그 진짜요? 한강이나 그냥 카페 같은 데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입어요. 아, 저는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런 거를 안 해봐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네, 진짜 네. 무난하게 잘 입으신 것 같아. 당신이 썸 타는 평균 기간은 2주일 것이고 취미나 대화나 성향 이런 거 다. 내가 썸 타는 평균 기간은 4주이고 꽃힘 때문에 썸을 끊는다. 당신이 썸 타는 평균 기간은 2주일 것이고 서로 좋아서 못 견뎌가지고 썸을 끝낼 것이다. 내가 썸 타는 평균 기간은 한 달이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서면 썸을 끝낸다. 그러면 한 달 그동안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대방도 그런 스타일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플랜이 어느 정도 있고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하시네. 네. 4주 동안에 몇 번 정도의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아, 아닌가? 2주에 세 번. 2주에 세 번. 아, 여섯 번. 여섯 번. 총 여섯 번. 오케이.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한강 데이트일 것이고 다음 옷은 봐야 할 것이다. 한강 가면 일단 술을 마시니까 근데 제가 술을 약간 못 마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다음 옷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아, 네.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바다 여행이고 다음 옷을 봐야 한다. 바다 좋아해요. 바다 좋아하고 어디 바다 좋아하세요? 저 강릉 동해도 좋아하고요. 아, 저 동해 느낌. 조용하게 바다 볼 수 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바다 색이 예뻐요. 어, 맞아요. 동해가. 완전 예쁘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놀이공원을 가는 것이고 다음 옷은 봐야 알 것이다. 놀이공원, 에버랜드이고 다음 옷을 봐야 한다.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같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고 추리닝 입고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안 입으신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뭔가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다음 옷을 보시죠. 네, 보시죠. 꽃무늬인가요? 네, 꽃무늬. 아, 꽃무늬 원피스. 초커. 초커 맞아요. 초커. 귀걸이도 바꾸셨죠?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이에요. 멀리서 봐도 좀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키죠. 그런 느낌? 네.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습생을 관두고 스스로 길을 나선 것일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어쩌다 보니 연습생을 한 것일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음악을 시작한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일찍 시작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 좀 더 자리 잡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늦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기를 시작한 것일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기를 시작한 것
제가 원래는 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었고 그거 하다 안 되면 어쨌든 기업에 들어갔겠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애가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아 조금하다 관두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켜주신 것 같은데 맞아 공연을 하게 됐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을 좀 모셔서 처음으로 좀 보여드리고 제가 약간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런 진심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하늘에서 공부 안 할 거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되는데 연습생을 시작했을 때 아이돌은 나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데도 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옷 볼까요? 좋습니다 명백한 취향 차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네. 조금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커플룩을 입고 싶으신 네. 이유는? 트레이닝복을 커플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옷 종류에 상관은 딱히 없고 그냥 같은 색상의 옷을 쫙 그래서 저 지금 올 화이트로 입은 거거든요 그러네 올 그레이 네 올 화이트 네 화이트 여기 극과 극은 아니네요 네 그렇네요 컨셉은 맞았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유대감 때문일 것이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시간 및 여유 부족 때문일 것이다 유대감이라고 한 이유는 대충 상황이 좀 비슷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안 된다면 그거를 준비하느라 서로 바빠서 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비슷함이 많아서 일 것이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서로 연애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서 일 것이다 공통점이 많으면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끌려서 연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연애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분명한 그런 두 사람인 것 같아서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예상 바뀌네요 아 진짜요?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파란색이 떴을 것 같은 아... 느낌이 조금 들었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가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알고 지내기에는 아쉬운 인연인 것 같아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마팔? 하시죠? 네,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